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급 특징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가지 종목들 살펴봅니다. 먼저 한화갤러리아입니다. 김동선 부사장의 공개 매수 소식에 오늘 주가 10% 넘게 뛰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내 공개 매수 사례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좀 해석해보는 게 좋은가요? 지금 뭐 CEO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내세우면서 주가 부양도 하려는 그런 의지로 봐야겠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하지만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 그 올라가기 위한 어떤 이슈가 있어야 그게 더 도움이 돼서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고 나서도 안 좋은 대표적인 기업이 뭐 안타깝지만 이마트 같은 거죠. 이마트가 정용진 회장이 자사주 매입을 한 그 가격에서도 한참 더 떨어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무조건 CEO가 이제 뭐 그 어떤 의지 표명이나 이런 걸로 하긴 되게 쉬운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샀으니 주주들도 안심하고 CEO가 이렇게 매수를 하니까 같이 뭐 견뎌달라 뭐 이런 느낌인데 그 뒤에 어떤 후속 조치로 인한 실적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렇죠. CEO분은 뭐 그러니까 임원은 그냥 우리나라 보통 재벌 2세 3세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지분을 뭐 더 늘려도 되고 지분을 뭐 그렇게 시세 차손을 보고 한다고 해도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 자사주 매입을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산다고 했을 때 거기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 버리면 이제 추가적으로 매입할 돈도 없을 뿐더러 네. 내가 그 기업의 무슨 가게를 이어받은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JIP도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박진영 씨의 어떤 마음이나 그동안에 살아온 행보로 봤을 때 그게 선의라는 거는 이해가 돼요. 악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물론 박진영 씨를 너무 정말 잘 알아서 옆에서 얘기를 오랫동안 나눠보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언론에 여러 가지 비쳤던 모습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저기 엔터테인먼트 CEO에 비해서 사건 사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의였다고 봅니다. 예능에 나와서 혹은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가격은 지금 너무 싸니까 나는 매수한다. 그게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 매수의 신호로 잡힐 수 있죠. 물론 그것도 뭐 1년에 저희가 있어요. 맞는 얘기가 있는데 그 뒤로 이제 떨어지면은 추가적인 자금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어떤 한호를 했던 것이 이제 악플로로 자기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나는 JYP를 믿고 샀다. 근데 왜 주가는 이러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그것도 당연히 CEO가 뭐 감소해야 될 그 적이고요. 안 그러면 CEO를 하지 말아야겠죠. 농사나 짓고 살아야죠, 조용히. 근데 어쨌든 하나 갤러리아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었던 JYP라던가 이마트라던가 네. 결론적으로 자사주 매입이 나왔던 게 주가가 어렵고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에 CEO나 임원이 나서서 그 의지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 뒤로도 주가가 빠졌으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 갤러리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하루는. 네. 그 뒤에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1,600원 정도에 매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1,600원이 되지 않으니 지금보다 프리미엄을 훨씬 더 주고 사겠다. 이런 것이 어떤 강력한 메시지는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사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매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호텔 신라에서도 보셨지만 호텔 신라가 이름은 호텔 신라인데 사실상 매출이 면세점 매출이 90%잖아요. 이것도 하나 갤러리아인데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파이브가이즈의 성공이에요. 근데 파이브가이즈가 그 포함된 푸드앤베버리지의 매출은 5%밖에 안 됩니다. 지금 95% 이상의 매출은 다 하나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강남의 신세계 강남이 전 백화점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매출 1위입니다. 근데 신세계 강남이 어떻게 한 거를 보시면 왜 그렇게 끌린지 아시겠죠. 젊은 층들에게 VIP의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층도 조금만 뭐 연 400만 원, 그것도 많을 수도 있는데 연 400만 원이면 12개월 넣으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만 쓰면 VIP로 들여오게 된 거예요. 젊은 층의 문턱을 넓혔죠. 5, 60대에서 2, 30대로 넓힌 겁니다. 그게 네. 통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대백화점, 현대 더 서울을 보세요. 많은 임대 매장을 포기하고 임대 매장을 꽉꽉 채워가지고 답답하게 만들어야 백화점의 수익이 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인공 폭포를 만들고 여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몰려오죠. 롯데가 이제 3사 중에 약간 그런 부분이 모자랐다고 판단이 되는데 더 모자른 거는 한화 갤러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좀 애매해요. 그래서 네. 지금 청담동에 있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의 매출 순위가 전국 10위 안에도 못 본다는 충격적인 10위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거기 명품만 팔잖아요. 압구정에 갤러리아 명품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개 매수를 선언한 겁니다. 지금 93.4%가 백화점 부분에서 창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선 그 부사장이 이제 파이브가이즈 들여와서 이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특징적인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만 하면 줄을 섭니다. 그 파이브가이즈가 뭐 그 초반에 그 부분을 넘기고도 지금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강남 여의도 고속버스터미널 서울역 네 곳이 전부 전 세계 매출 순위 탑 10에 들었습니다. 오. 전 세계 매장이 1,900여 개예요. 네. 그 중에 10위 안에 4개가 다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이걸 갖고 또 뭐 비판하시는 분 계신데 이건 사실 먹는 거는 자유니까 우리가 뭐 고든 램지 버거 10만 원짜리, 13만 원짜리를 버거를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그 어떤 가치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합시다. 뭐 인정 안 해도 인정 안 하는 것도 자유지만. 어쨌든 다섯 번째 매장이 분당 판교에 다음 달에 생깁니다. 아마 이것도 생기면 네. 예, 10위 안에 또 들지 않을까. 이러다가 10개 생기면 세계 탑10에 우리나라가 다 세계 탑10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것을 굉장히 키우려고 하고 있고 네. 일본에서도 지금 이 반응을 보고 파이브가이즈 먹히네 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 정도에 진출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20개 정도 만들 거고 우리나라도 연내, 뭐 연초, 내년 해가지고 15개 정도까지 넓힐 지금 어떤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되는 F&B를 늘리는 건 좋은데 네. 지금 하나 갤러리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아쉬운 것이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이마트나 JYP에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혹시 김동선 부사장의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강력한 매수의 그 어떤 결정의 원인이 되어버려서 또 혹여나 이런 환호가 갑자기 그 악플로 바뀔까 봐 네. 그런 심정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 갤러리아. 무엇보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찍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투자 판단에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클래시스 들고 오셨네요. 미용기기 관련주. 아, 미용기기 참 좋아하셔요. 아, 네. 시세가 좋으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수급도 대단합니다. 좋습니다. 10위 안에 들었나요, 지금? 네. 코스닥 10위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 클래시스가. 지금 클래시스가 네.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드렸는데 네. 자, 클래시스밖에 안 남았잖아요. 루트로닉,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3대장이었는데 루트로닉을 상호펀드가 데리고 나가버렸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자진 상폐 요건을 갖췄습니다. 예. 이미 93%, 4%를 다 지분을 가져갔어요, 상호펀드가. 이제 상폐가 눈앞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클래시스도 지금 사실 상호펀드가 들고 있어요. 최대주주가.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비침습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과 루트로닉을 투자하고 싶으셨던 분들도 클래시스로 다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클래시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네. 클래시스가 정말 실력이 없으면 몰리고 싶어도 그걸로 안 가겠지만 클래시스의 실적이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 우리가 앵커님이 어렸을 때는 아마 프락셀 에너지라든가 IPA 같은 레이저 시술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울세라나 써마지가 등장하기 이전이죠. 그 레이저들은 이제 표피에만 작용하는 것이고 네. 우리의 인간의 피부층이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다음 맨 아래 근육이 위치합니다. 근데 레이저가 달 수 있는 건 표피 부분이죠. 표피는 네. 맨날 각질이 일어나고 바뀌고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왔던 게 울세라 써마지입니다. 그래서 울세라와 써마지가 초음파와 고주파의 대명사인데 거기서 이제 보급형으로 나온 것이 슈링크죠. 보급형이라고 하긴 그런데 가격대가 그러니까요. 근데 슈링크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슈링크 유니버스, 슈링크 MPT 계속 나오면서 다 팔리다 보니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쥐고 있는 게 핸드피스고요. 핸드피스 앞에 붙이는 게 카트리지고요. 그 앞에 침 같은 게 팁이에요. 근데 침은 예를 들어 앵커님한테 찔러놓고 저한테 다시 찔릴 수는 없죠. 네. 남이 쓴 거를. 네. 그건 일회성 소모품입니다. 팁은. 네. 그리고 카트리지는 보통 한 2만 샷에서 3만 샷이면 갈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얼굴 정도 하는 거는 한 400샷 맞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이중턱이라던가 뭐 볼살이 특히 많이 처졌다던가 이런 분은 특이하게 한 600샷 정도 들어가요. 그 몸까지 하면 800,000샷 가죠. 그럼 우리가 평균적으로 뭐 이중턱 있는 사람을 중간으로 한다면 600샷 정도가 일반인한테 들어간다고 하면 네. 최대치로 3만 샷을 쳐보죠. 그럼 50만
50명. 50명을 600샷으로 시술하게 되면은 카트리지 한 번을 갈아야 됩니다. 팁은 맨날 갈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소모품 매출이 엄청나게 되는 것이고 이게 재밌다 보니까 요 소모품 장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를 붙이는 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은우님들이 쉽게 포기 못합니다. 손에 익었고 내가 조합한 레시피가 완성이 돼 있는데 그걸 포기하기 어려워요. 다른 새로운 기기를 쓰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클래시스 매출이 높아지고 있고 아까 전에 말한 게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또 뭐 젤 같은 거 붙일 수가 있겠죠. 뭐 환자의 뭐 열을 다 항상 그 열 초음파나 고주파에 열을 이용해서 피하 지방이나 근육층을 녹이고 그런 거니까 리프팅을 하는 거니까 네. 결국 열을 식히기 위해서 뭐 그 아이스 젤 같은 걸 붙인다. 그럼 그것도 소모품이 될 수가 있겠죠. 클래시스에서 슈링크에 뭐 이번에 아이스 젤을 붙이겠다. 이게 시원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팔기를 한다. 그럼 아이스 젤도 결국 소모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얹히기만 하면 소모품이 팔리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이루다를 가져왔죠. 이루다. 네. 이루다를 가져오면서 엄청나게 큰 걸 저기 얻은 게 뭐냐면은 지역이에요. 이루다가 뭐예요? 이루다도 이 저기 미용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아, 네. 뭐 비올, 하이로닉. 뭐 이 제이스메디칼, 이루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나라 미용 의료기기 회사인데 예. 약간 분야가 틀리고 지역이 틀린 건데 이루다를 가져오면서 얻은 게 그거죠. 지금 클래시스의 매출이 대부분 브라질에서 25%가량 나오고 있고 약한 부분이 북미랑 유럽이거든요. 아. 근데 이루다가 하고 있는 게 북미랑 유럽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볼류머도 보시면 김수현 씨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김수현 씨가 태국 동남아시아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쪽을 돌고 있다고 네. 볼류머를 지금 저기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합쳐가지고 볼링크라고 이제 볼링크 유니버스를 만들었어요. 슈링크랑 볼류머로. 아. 근데 이제 모자란 지역과 모자란 기기의 부분을 이루다가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서 EBD라고 에너지 베이스드 이 미용 의료기기의 총 토탈 케어 솔루션을 구축하려는 지금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 차트의 모습도 좋고요. 결국은 클래시스를 미용 의료기기에서 놓친다는 거는 그냥 미용 의료기기 투자를 안 한다는 것 같다.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 클래시스 어느덧 코스닥 9위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이루다와의 합병 시너지 기대감으로 탄력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도 6%대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코텍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유한양행의 랭라자 FDA 승인에 관련주인데 그동안은 이번 주 내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수급이 쏠리네요. 네, 어떻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내실 있게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의 실력이 올라온 네.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호흡도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약회사는 이제 맏형이고요. 제약업이 먼저 발전했으니까요. 그다음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왔죠. 아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제약회사는 어차피 영업인력을 통해가지고 의사선생님이나 의사사모님, 의사선생님 사모님들한테 비위만 잘 맞춰줘서 영업에 병원에 납품만 하면은 그게 돈을 버는 길이었지. 굳이 R&D 연구개발 해봐야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회사는 그냥 어차피 새로운 제약사 들어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바이오 회사들은 새로운 꿈을 꿨으나 총알이 부족했어요. 그럼 이제 맏형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맏형은 태평하게 그런 일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계속 가다 보니까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이 시체로 질비하게 나가 떨어졌지만 지금 그게 완성이 됐죠. 그 롤모델이 지금 이 모습들이고요. 오스코텍이 이 기술이나 물질은 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근데 유한양행이 R&D를 굉장히 열심히 쏟아보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가지고 이 물질을 들여와서 예쁘게 가꿔서 얀센에 수출한 게 지금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게 랭라자랑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간 거고 그럼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뭐냐? 지금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FDA 승인 받을 때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스톤은 어떤 이 요소마다 진행이 확정될 때 목돈으로 받는 거예요. 네. 목돈으로. 마치 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는 것처럼 시기가 지날 때마다 임상 1상, 2상, 3상 신약 허가를 받을 때마다 받는 건데 이번에 FDA 신약 허가를 받았죠. 그 돈을 지금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이 되기 때문에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러닝 개런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동석 씨가 1,000만 넘으면은 러닝 개런티를 더 1,100만, 1,200만 갈 때마다 받는 것처럼. 그럼 이 돈을 나눠 받게 돼요. 유한양행이 지금 FDA 승인을 받으면서 받은 목돈 마일스톤 나가고 하고 이제부터 랭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의 일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오스코텍하고 오스코텍의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가 네.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받는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에 곱하기 0.06 그러니까 60%를 오스코텍과 제노스코가 20%씩 나눠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유한양행이 이번에 820억 원을 받았습니다. 받게 됩니다. 820억 원의 60%에서 20대 20으로 오스코텍 제노스코가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때문에 오스코텍은 뭘 얻었느냐? 그걸 얻은 거죠. 아까 아우이기 때문에 이 기술 신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데 그거를 발전시킬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이게 계속 꽂히게 됩니다. 왜요? 신약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허가 전과 후가 크게 나눠지는 건 뭐죠? 신약 허가 전에는 마일스톤밖에 없는데 신약 허가를 받고 필드에서 팔리게 되면은 팔릴 때마다 꽂아지는 로열티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유한양이 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으면 오스코텍 제노스코도 받게 되죠. 네. 계속 팔릴 때마다 낙수 효과로 받게 되니까 그 돈 가지고 다음 파이프라인을 연구할 수 있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첫 단추가 하나 잘 끼워졌죠, 오스코텍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게 세비도플래닙이라는 SK 저해제인데 내년 상반기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금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에 성공한 이것으로부터 받는 돈, 이 팔릴 때마다 받는 로열티의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연구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계속 얘기 드린 더 이상 뭐 이걸 메꾸려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장업을 하거나 꽃배달 사업을 하거나 빵집을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유한양행의 대규모 이제 FDA 승인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 낙수 효과 기대되고 있고요. 오스코텍 이 승인 이슈 이후로 오늘 처음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